자, 끝으로 뉴스지인데요. 뉴스지에서 오늘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재해석해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재발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로 공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재가 있죠. 바로 유리입니다. 이 백신을 담는 유리병은 백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유엔이 선포한 유리의 해이기도 하죠. 고대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유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유리의 활약상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인류가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유리가 담당했던 영역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0년간 유리는 가장 혁신적이면서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빛을 감싸는 전구를 거쳐 우주를 보는 눈이 되는가 하면 유리 광섬유로 세상을 연결해 초고속 정보화 사회를 연 유리는 유엔이 정한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유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신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전 세계로 운송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를 넘는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백신병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구상 유일한 소재는 이 단단한 유리였습니다. This item obviously is quite important for those people that are currently in community vial, which seems quite small in comparison to a lot of things. It's something that you don't think will change lives. 쉽게 깨지고 날카로운 유리의 특성은 특정 원소와 만나 자유자재로 변화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됩니다. 체내에 녹는 바이오 유리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유리를 탄소 중립 과제를 해결할 숨겨진 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활용을 반복해도 품질이 변하지 않는 유리의 특성에 주목한 겁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폐기 매립하는 유리로 새 유리를 만든다면 유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이처는 폐유리 재활용을 강제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폐유리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유럽의 경우 새 유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폐유리의 비율은 52%로 앞으로 재활용 비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유리의 주성분은 모래 속에 풍부한 이산화규소입니다. 작은 모래알갱이에서 탄생해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구하고 있는 유리.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웠던 유리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존재가 됐습니다.